일상을 떠나 자연을 접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편안함과 상쾌함이 온몸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몸은 자연과 같은 리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음양의 힘에 의해 우리 인간과 그 밖의 다른 생명체, 사회나 경제 등 우주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병 안 걸리는 식사법의 저자인 오모리 가즈에는 음양의 법칙에 기초한 식생활의 법칙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식사와 치료법을 전파하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다. 음식 처방의 기본은 식품을 영양소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성분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이 가지고 있는 음과 양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 그 균형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 판단이 적절하면 우리 몸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정신착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소아마비로 보행이 곤란한 아이가 걸어다니고 아토피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던 젊은이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힘이다. 오늘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내는 기적의 음식 치료, 병 안 걸리는 식사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현대인은 갖가지 질병에 둘러싸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딘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식사를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기후와 풍토에 맞는 식사로 돌아가면 된다. 예를 들어 땅에서 자란 제철 과일이나 채소에는 우리 몸이 그 계절에 순응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조절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갖추어져 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가득 차 있는 식품이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어떨까? 비타민이나 철분이 첨가되었다고 하지만 추출된 약효성분 덩어리에 과연 생명의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 뭔가를 먹는다는 것은 살기 위해 생명을 얻는 행위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사람들은 잊고 사는 것 같다. 맛이 좋거나 영양소 비율이 맞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식생활은 수십 년 만에 급격히 바뀌었다. 단백질이 항상 부족하다는 동물성 단백질 신앙에 빠져 밥과 채소 중심의 식사에서 멀어지고 빵과 육류나 유제품이 추가되는 서구식으로 탈바꿈했다. 그 결과 생활습관병이나 서구형 암이 증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정제되거나 화학약품으로 처리된 가공식품이 늘어나고 과자와 케이크 등이 넘쳐나면서 인간의 정신작용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다. 지금 서구에서는 곡물이야말로 영양균형이 맞는 이상적인 식품임을 인정하고 있다. 오래전의 소박한 식생활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음식은 몸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학적 수치나 분석이 필요 없는 또 한 가지 식사법은 통째로 먹는 것이다. 또한 채소의 영양소는 껍질 부분에 가장 많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먹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드는데 껍질째 먹으면 껍질에 함유된 성분이 그런 증상을 없애준다. 통째로 먹기는 뛰어난 영양 균형과 그것을 체내에서 완전히 소화시키는 대사 요소가 전부 들어있는 생명력 넘치는 식사법이다. 현대의 식사는 이러한 생명력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식품은 영양학이나 영양 분석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작용을 많이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음양의 힘이다. 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완시키거나 차갑게 하는 힘, 양은 긴장시키거나 따뜻하게 하는 힘이다. 즉, 식품은 세포나 혈관, 장기를 이완시키거나 긴장시키는 작용, 또는 몸을 차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완시키고 차게 하는 힘이 강한 것은 음성식품, 긴장시키고 따뜻하게 하는 힘이 강한 것은 양성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여름에 나는 가지나 오이, 수박은 세포를 이완시켜 우리 몸을 차게 하는 음성식품이다. 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설탕이나 커피, 향신료도 음성작용이 강하다. 한편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수확하는 뿌리채소나 육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다. 추워도 몸이 잘 움직이도록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한다. 같은 종류의 작물이라면 추운 지방에서 수확한 것일수록 양성의 힘이 강하다. 음과 양,
두 힘의 중간에 위치하는 식품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쌀 등의 곡물로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주는 식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식품마다 기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알면 계절이나 자신의 체질에 맞게 조리를 하거나 식단을 짤 수 있다. 몸이 건강한 상태란 음으로도 양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힌 것을 말한다. 생활습관병이라는 명칭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생명력 없는 식생활이 병을 키우고 있다. 현대 서양의학의 한계가 차츰 드러나면서 세계적으로 대체의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음식이 가진 힘에 주목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으며 화학적으로 만든 약과는 달리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 약은 음식에 들어있는 약효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다. 즉, 식사로 섭취하는 음식의 힘을 시시각각 변하는 몸 상태나 증상을 치유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으로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따르면 생명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미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영양식품이다. 그 중에서도 현미에 함유된 당질은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효율 높은 에너지원이 된다. 또한 지구의 중심을 향해 뻗어가는 뿌리채소는 음양의 법칙으로 말하면 양성에 해당한다. 특히 운동량이 적어 하반신이 약하고 냉증이 있는 현대인에게 뿌리채소는 아주 중요한 식품이다. 계절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식재료와 배합해 음양의 균형을 맞춰서 먹도록 하자. 장 기능을 조절하고 체질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철 채소와 제철 과일에는 효소가 듬뿍 들어있는데 효소는 소화 흡수를 돕고 장내 세균의 활동도 원활하게 한다. 원래 제철 작물의 역할은 몸과 기후 풍토를 조화시키고 음식이 몸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해조류는 독소를 배출해서 몸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육류나 어류는 에너지 양이 많아 즉시 몸에 흡수되어 힘을 충전해주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노폐물을 남겨 혈액을 오염시킨다. 그러므로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은 식사 전체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반드시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한 채소나 해조류를 3배 이상 먹어야 한다. 유제품도 마찬가지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유제품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명력이 없다. 예를 들어 우유는 주로 고온에서 살균하는데 이 경우 미네랄과 단백질은 물론 효소까지 변질되어 전혀 다른 식품이 되고 만다. 인공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생우유나 이것으로 만든 버터와 치즈라면 어느 정도 즐기는 것도 괜찮다.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반대로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도 이제는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다. 그래도 여전히 고기와 우유를 포기할 수 없다면 동물성 지방을 완전히 연소시킬 수 있도록 소화효소 작용을 하는 식품을 함께 먹는 게 좋다. 생선 요리에 물을 곁들여 먹는 식습관이 좋은 예다. 또한 회는 항상 고추냉이와 함께 먹는데 고추냉이도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와 해독 작용을 하는 살균 성분이 있는 음성 식품이다. 예부터 허브나 향신료를 귀하게 여긴 것도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이었다. 음식물의 독소나 화학물질을 몸 밖으로 배설시키는 식이섬유의 역할도 중요하다.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은 식단에 항상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씹을 때 분비되는 침에는 소화효소가 잔뜩 들어있다. 성질도 알칼리성이므로 음식에 함유된 산성 성분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침에는 식품 첨가물이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힘이 있다. 침으로 암세포가 사라진 것을 보여준 실험이 한때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병의 징후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대부분 산화를 볼 수 있다. 형태나 부위는 달라도 그 원인은 오염된 혈액, 즉 산화열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산화열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음식물이다. 식사 균형이 깨지거나 잘못된 식생활을 하면 몸속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머물게 되고 여기서 산독이 발생한다. 우선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 단계에서 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요산을 생성해 통증을 일으킨다. 신장의 필터도 막히게 하기 때문에 배설이 제대로 안 되고 몸속에 노폐물을 축적시켜 염증이나 종양의 원인이 된다.
장 속의 나쁜 균이나 독소를 늘리는 것도 동물성 식품의 특징이다. 게다가 남아도는 단백질은 칼슘에 달라붙어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까지 한다. 백설탕은 적혈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위장의 기능도 떨어뜨린다. 대사 단계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앗아가고 장 속에 좋은 균을 죽여 미량 요소를 새롭게 합성하는 능력까지 없앤다. 이처럼 몸에 좋지 않은 식품을 지속적으로 과다 섭취하면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이나 노폐물이 늘어나 혈액 속에 산이 축적되면서 처음에는 피로를 느끼게 된다. 이것이 계속되면 독소가 몸속 여기저기에 쌓여 배설기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기침이나 발열, 설사, 과도한 땀, 습진이나 알레르기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폭력이나 분노도 이러한 배설 작용의 한 형태다. 이렇게 해도 빠져나가지 못한 독소가 어느 한 곳에 뭉치면 종양이나 암이 된다. 또한 오염된 혈액은 장과 골수의 면역 시스템을 파괴하기 때문에 면역력이나 자연 치유력도 떨어진다. 이처럼 모든 병은 혈액을 쉽게 오염시키는 식품의 과다 섭취로 혈액이 산화하는 것이 원인이다. 질 좋은 혈액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야말로 우리가 먹은 것이 그대로 피와 살을 이루는 것이다. 반대로 염증이나 부종은 산화한 혈액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암세포 역시 적혈구가 파괴돼서 만들어진다. 병은 혈액이 오염되어 있다는 신호이므로 어딘가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먼저 식생활을 바꿔보자. 안전한 먹거리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어째서 아픈 사람은 계속 늘고 있는 걸까? 저자는 그 답을 과식의 시대에서 찾고 있다. 우리 몸이 과도한 양의 동물성 식품, 백설탕을 사용한 과자, 식품 첨가물 등을 다 처리하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몸의 기능을 빨리 회복하려면 차라리 먹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소화 활동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양만큼 먹는다면 인간은 자연히 건강해지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건강식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각각 따로 추출된 영양소는 몸속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몸의 본래 기능을 흐트러뜨리기도 한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햇볕을 피하는 풍조다. 빌딩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생활은 생물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태양과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는 생활은 생명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아침 햇살은 자율신경의 작용을 복원하여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주므로 꼭 받는 것이 좋다. 음양으로 보면 당뇨병은 혈액에 당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이므로 그금 증상이다. 음으로 치우친 질 나쁜 혈액이 60조 개나 되는 세포와 각 장기를 돌아다니는 것이므로 당뇨병은 또 다른 질병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우선 소식과 금주로 간이 받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과 췌장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췌장의 작용은 모든 병과 연결되어 있다. 동물성 식품이나 백설탕, 화학물질의 과다 섭취로 현대인의 간과 신장은 이상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꽃가루 알레르기는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일어나는 증상인데 각 장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면역 시스템도 과격해질 수밖에 없다. 작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올해 갑자기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장기의 신호이며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다. 또한 현대인은 몸도 마음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과자나 술 등 음성이 강한 식품과 육류, 생선, 유제품처럼 양성이 강한 식품을 무절제하게 섭취해 극음과 극양이라는 상반되는 성질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몸과 마음이 민감한 음성 체질이 된다. 교감신경도 늘 자극을 받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밤낮이 바뀐 생활도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려 심신을 불안정하게 한다.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다. 우리 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러한 리듬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의 문제도 가벼워질 것이다.